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9월 7일 토요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가 상당히 힘들게 끝났습니다. 배당도 좀 많이 터졌고요. 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하루 종일 터지는 배당 멍하니 보고만 있었는데요. 예, 오경주 메인 승부에서 상한가를 한방 때렸습니다. 예, 2번마 뉴킨에 6번 해피어게인이 대길이 팔리는데 제가 한놈 지난번에 죽은 놈 한 번 더 노린다 바로 3번마 지구력 88이었죠 예, 2번 3번 3번 2번 17배짜리 복승식 9배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찍어 먹었는데 이거 뭐 나머지 경주에서 완전히 뭐 삭가닥질을 해가지고 뭐 적중 경주가 없어도 요런 거 한 두세 개만 있어도 경마라는 게 지질 않는데 오늘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뭐 배장이 암만 많이 터졌어도 조철이 좀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뭐 힘들 하루는 힘들 하루였지만 조철도 좀 뭐 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황당한 경주가 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립니다. 뭐 지난 거 뭐 비 맞은 중처럼 중얼댈 수도 없고 여러분들께 오늘 금요경마 씩씩하게 붙었는데 민폐를 끼쳐드려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요. 빨리 잊고 토요경마 집중해서 좋은 성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각설하고 바로 예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6권 1300으로 열리는 3경주부터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들어가는데 3, 5, 8, 10, 11, 3, 5, 8, 10, 11, 마지막 13, 3, 5, 8, 10, 11, 13. 자, 이렇게 6개고요. 제주교차는 2경주 하나 딱 골랐습니다. 3, 5, 8, 10, 11, 13. 제주교차 2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간에 8경주, 10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는 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첫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6권 1300 별정 C형이고요. 자, 3경주 오늘 첫 승부 혼전 접전 경주입니다. 믿을놈 대가리가 하나 없는데 자, 이번 3경주의 인기마필들 한 대여섯 마리가 접전으로 팔립니다. 2번마 아워사이먼부터 해가지고 7번 아라시, 8번 금노래, 8번 9번 라피더볼트, 10번 천년의 고도, 12번 캐러시커까지 2, 7, 8, 9, 10, 12 2, 7, 8, 9, 10, 12 자, 요 여섯 마리 접전인데 자, 어느 놈이 강하게 대가리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휘한 공백이 있지만 기본 능력 있고 재검 잘 받아놓은 김용근이가 다시 한번 올라간 2번마 아워사이먼의 선행부터 시작해갖고 자, 윤태희가 직전 경주 좋은 모습 보였던 7번 마라시 이동국이가 배당 냈던 8번 금노래 송재철이가 두 번째 기승하는 선입전개 가능한 9번마 라피더볼트 그 다음에 외곽에 두놈 10번 천년의 고도 12번 캐러시커 자, 요 6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여러분이 놓고 때리는 달러박스가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납니다. 앞에 묻어가는 마필들 선행 대가리 놓고 때리기가 좀 깝깝한 그런 편성입니다. 비록 과천주로에도 비가 와가지고 주로가 좀 가볍겠지만 요번 경주 앞선에서 많이 뭉쳐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자, 최영 조건 좋고 따라가도 되는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짭짤한 배당 나올 겁니다. 첫 승부 자, 3경주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쌍승식까지 한번 노려보는 첫 번째 승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적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뭐 비싼 마필도 많이 나오고 이번 경주 오랜만에 신마들 짱짱한 마필들 그런 한판인데, 자, 그 중에 3번마 브레이브 퀸, 뭐 마필값 비싼 거는 5번 찰리 스타일, 7번 글로벌 레이스 얘네들이 비싸지만, 자, 3번마 브레이브 퀸이라는 마필이 당장 썸업계에는 딱 걸린 이번 경주 대가리 마필인데요. 자, 이 3번마 브레이브 퀸을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로 놓고 뭐 용근이 스타일상 밀고 선행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일단 뭐 단거리 1000m 경주고 신삼령인에서, 자, 이거 혼합사군 기념경주 4275만원입니다 웬만한 2군 상금인데요. 자, 3번마 브레이브 킹, 브레이브 퀸, 자, 대가리를 놓고, 자, 뭐 앞말이긴 합니다만은 능검시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고 근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 기승기수도 김용근이가 조지고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3번마 브레이브 퀸, 자, 이걸 대가리로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겠다. 자, 요것도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신예 마필들 짱짱하게 한번 붙었는데 1번마 큐피드 스카이부터 해가지고 4번 문학킹, 5번 찰리 스타일, 6번 썬포레, 7번 글로벌 에이스까지 자, 한방 골라서 제대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 3번마 브레이브 퀸을 대가리 놓고 간다. 아마 오경주가 자, 현장에서는 장산플라이라는 뒤에 나오는 상위군 마필하고 훈련 잘해는 송재철이 5번마 찰리 스타일이 아마 대가리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김용군이 3번마 브레이브 퀸이 대가리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경주 3번마 브레이브 퀸 놓고 제대로 한방 찍어 먹자. 자, 오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아, 오늘 소리를 하도 질렀더니 지금 목이 또 쉬었습니다. 네, 뭐 목이 쉰 만큼 좀 결과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는데, 오늘 토요일 경마 싸그리 한번 잡아먹어 볼게요. 자, 오늘 대상 경주가 몇 개 열리죠.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처, 대상 경주 메인 승부처 8경주입니다 MJC 마카오 트로피 특별 경주인데요. 대가리 상금 8,550만원이죠 자, 이번 경주도 대상 경주 뭐 길게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 오픈으로 열리는 거죠. 별정 B형으로 3세 이상 마필들. 자, 문세희가 기승을 한 3번마 초인볼트하고, 자, 최근 좋은 모습 보이는 9번마 레드블레이드하고, 자, 이 8경주가 아마 배당판 열림은 3번, 9번 대끼리로 깜빡거릴 건데, 자, 이번 경주 요거 중간에 두드리고 날라올 놈 하나,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자, 이 9번마 레드블레이드, 자, 이 마필도 그렇고 1400거리 뛰어보질 않았죠. 뛰어서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3번마 초인볼트도 직전 경주에 용근이가 외곽 게이트 불리한 점은 좀 있었지만은 이빠이 쥐어짜고 3착인데, 자, 이거 두 놈 때려잡으러 갈 놈 하나 경주거리 1400 적정거리 만났고, 자, 훈련식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배당도 나오고, 자, MJC 마카오 트로피 경주는 3번 초인볼트, 9번 레드블레이드, 자, 요 두 놈이 대끼리로 팔리지만, 자, 요 놈들 두 놈 때리러 갈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구라 갈 테니까요. 자, 8경주 대상 경주입니다. 조철이 좋아하는 대상 경주. 자, 8경주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때리러 갑니다. 마카오 트로피 배.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10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대상 경주 승부처인데 JRA 트로피, 이번에는 8경주 마카오 트로피고, 이번 10경주는 JRA 컵 대상 경주입니다. 자, 이것도 8,550만원이죠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에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그런 메인 승부인데요. 자,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2번마 KM블루입니다 직전 경주의 인기 1위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훈련 잘 해놨고요. 경주거리 1800으로 줄었습니다. 안쪽에서 문세영 스타일상 선행 조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죠. 자, 2번마 KM블루가 이번 경주에는 JRA컵 한구라 때려먹는 그런 그림으로 나옵니다. 자, 3세 이상 마필들 오픈인데요. 자, 문제는 대길이로 팔리는 9번마 하바나 찰리입니다. 이게 동수가 지금 계속 타다가 최용구마방에서 이제 용근이로 바꿔놨습니다. 용근이가 뭐 앞선으로 빨리 붙여갖고 조지고 나갈 것 같은데. 자, 이마필도 예전에 입상에 성공할 때 보면 앞선에 빨리 붙여갖고 선행을 갔어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선행 못 가죠. 자, 외곽 돌아야 되고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갔고. 자, 선행은 아마 10번마 울트라 펀치. 자, 이게 아주 총알이죠. 안 그러면 문세영이가 기승을 한 2번마 KM블루가 안쪽에서 조지고 나갈 수도 있겠고. 자, 2번마 KM블루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데 대길이 팔리는 9번마 하바나 찰리가 불안한 대길이다 이겁니다. 자, 2번마 KM블루 대가리 왔고요. 자, JRA컵 대상 경주 2번마 KM블루 놓고 아나짜리 한방. 지금 이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아무리 바람 불어도 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요. 자, 2번마 KM블루 대가리에 대길이 팔리는 9번마 하바나 찰리가 늘어난 경주거리가 영 불안한 과도한 인기를 누리는 대길이 막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1800m 경주거리 맞춰놓고 기승기수 제대로 된 놈 바꿔놓고 자, 훈련시 모습 제대로 변화가 온 놈 한 놈. 자, 예전 능력이면 이게 쌍승시까지도 올 수 있어 보이는데 자, 이게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자, 2번마 KM블루 놓고 사정없이 한구라 예측권 20장 1000만원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2번 KM블루에 아나짜리 한방. 자, 벤션대 때리러 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8경주 10경주에 이어서 11경주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8경주 10경주 11경주 아,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갖고 목소리를 좀 다운시켜서 할 테니까 양해들 좀 해주시고. 자, 이번 11경주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때려야 되겠는데. 자, 2번마 마스크 대가리 팔리죠. 자, 이번 경주는 HKJC 자, 홍콩 자키 클럽입니다. 자, 마카오 트로피 그 다음에 JRA 트로피 그 다음에 홍콩 자키 클럽입니다. 지금 오늘 다섯 개가 열리는데 자, HRI 아일랜드하고 그 다음에 STC 싱가포르하고 요거 두 개는 제가 빼고 나머지 세 개가 오늘 메인 승부인데요. 자, 2번만 마스크가 직전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이동하기 위해서 1번 게이트에서 이빠이 갖다 조지고 깠는데 자착이었죠. 경주거리 1800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는 있지만 2번만 마스크 컨디션이 뭐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것만큼 믿고 때리지는 못하겠다. 거기에 3번 러닝스톰, 4번 울트라 로켓, 5번 장산 파워, 뭐 6번 참마, 8번 88 빅토리 다 팔리는데요. 자, 이 중에 1800에 딱 걸린 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놈이 대가리인데. 자, 뭐 2번만 마스크하고 무도 들어와도 한구라 하는 거고, 2번만 마스크가 부러지면 중배당으로 또 한구라 하는, 자, 그런 아나짜리가 숨어 있는 HKJC 홍콩 자키클럽 트로피커. 자,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오늘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설명을 좀 길게 드리기가 좀 깝깝스럽습니다. 죄송한데요.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내일 무조건 뭐 적중 결과로 이기는 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금요일날 여러분들 짜증도 많이 나셨을 거고
조철도 지금 땋궁이 조금 열렸는데 가다듬고 자 내일 토요일경마 아무튼 집중할 테니까요. 자 11경주 자 2번 마 마스크 때리러 갈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예치권 20장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승부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11경주 홍콩 자키클럽 대상경주 자 세 번째 메인승부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 13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마지막 13경주 2번마 명진플라이입니다. 훈련시 모습이 그다지 썩 좋은 마필은 아닌데 현정이가 타고 두 번 모두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안쪽 게이트 들어와 있고 직전에 뭐 외곽에서 12번 게이트에서도 감아 돌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뭐 힘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왔고 자 2번마 명진 플라이 문세영이 실수 없을 거다. 자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이놈 저놈이 다 팔립니다. 3번마 모네 플라잉부터 8번마 DK나린까지 3, 4, 5, 6, 7, 8 거기에 외곽에 11번 정상 스마트까지 뭐 한 6구멍 7구멍이 뚫리는데 자 요거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또 꺾을 놈들 많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때리고 받치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자 13경주 2번마 명진플라이 대가리입니다. 문세영이 2번마 명진플라이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고 자 찍어먹기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할 테니까요. 자 13경주 깔끔한 적중으로 뵙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야,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이게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 목이 완전히 지금 마태이가 갔습니다. 오늘 뭐 이리 뚜껑 저리 뚜껑 막 소리 지르고 응원하고 하다 보니까 죄송스럽고 아무튼 목 좀 가다듬어 가지고 요 제주 2경주까지 아무튼 예상하고요. 자 오늘 제주교차 메인 승부 2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마 야, 오늘 제주 뭐 금요일 경마에서도 제주 열 받았죠. 열 받았는데 자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혼전입니다. 제주 2경주가 이게 먹을 콩이 좀 있는 그런 경주라서 오늘 토요 경마 과천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제주 경마가 먼저 승부처 같은데 안쪽에 1번마 붉은내부터 2번 한라황제 3번 장군몽군 5번 태왕건 7번 원동이트 8번 세웅지마 9번 웅진신화 12번 광해청명까지 이거 뭐 도대체 몇 마리입니까? 한 8마리 정도 제가 불러드렸는데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자 요거 제주 2경주의 승부 포인트는요 능력이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예, 한 가지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직전 경주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아쉬웠던 놈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1000m 경주거리에 맞춰놓고 직전 경주 상대들보다 약한 상대들 만났고 이놈이 마방을 이적을 했어요. 이적을 하고 요번에 제 칼을 갈고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직전 경주보다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자 요거 그냥 대가리짜리 하나 걸린 달러박스 메인승부 대가리짜리 하나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는 무조건 현장에서 대끼리가 한 15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15배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벤스한테 상한가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근데 조철 눈가리에 딱 걸린 놈이 하나가 있어서 자 적정거리 1000m로 왔고 직전에 경주거리 늘어서 고생한 놈 하나 부담 중량도 적절하고 기승기수도 마음에 들고 자 제주 2경주 메인승부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예측권 20장 제주 2경주 자 벤스한테 때리러 가는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2경주예요. 과천 승부가 3경주부터이기 때문에 자 오늘 제주 2경주에 멋지게 한 구라 먹고 들어갈 테니까 자 제주 2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2019년 9월 7일 토요경마 과천 제주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가 신경주부터 들어갑니다. 3, 5, 8, 10, 11, 13 3, 5, 8, 10, 11, 13 그 다음에 제주교차 2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8경주, 10경주, 11경주, 제주교차 2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 오늘 아무튼 고생들 많이들 하셨는데, 오늘 토요 경마, 무조건 조철이 칼 갈고, 오늘 금요 경마 짜고 난 거, 따따블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자, 요 유튜브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토요경마 조철이 무조건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조철도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